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못 잊는다고 해요. 그만큼 되게 황홀하고. 결혼을 해도 되고 연애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단지 그게 쭉 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너네 안 돼로 딱 가르게 될지 그거는 신령님 전에서 결정을 하세요. 그러니까 요 무속인 그러니까 저희 무당 분들 보면 거의 이혼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. 그거는 이제 그쪽 저도 이제 신령님 모시잖아요. 그 남자 쪽 신령님하고 저희 신령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. 네, 안 결혼은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요. 계속 충돌이 나기 때문에. 네,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. 저희도 밖에 나가서 만나고요. 밖에서 그냥 술 마시다가도 연애할 수도 있고요. 일반인하고도 연애도 하고요. 놀래기는 하죠. 그리고 놀래기도 하고 좀 장난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은 자기 어떤지 좀 말해봐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보통적으로는 거기에서 점사가 나가진 않아요.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남발하지 않아요. 있어요. 그런 거 많을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만나는 남자가 일반인인데 이 남자가 혹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다든지 예, 꿈으로 보여주신다든지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. 무당이랑 만나는 분들은 저희 같은 이런 신기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. 집안 내력이. 거의 보통 만나는 분들을 보면 가물들이 다 있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다 만나요.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. 그런 신적인 부분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. 오래전에 했던 분이 계신다든지, 현재 뭐 친척분들 중에 누가 무업을 하고 계신다든지,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많아요. 아, 무당 일반인 하면은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귀신을 이제 신령님 모시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, 그렇지는 않아요. 그리고 오히려, 신당 이런 데 가면 왜 귀신 붙는다고 하잖아요. 오히려 더 깨끗해요. 예, 오히려 더 저희는 깨어오는 계속 거죠. 이제 조금만 부정 꼈다고 하면 계속 부정을 치면서 이 털을 닦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무속인하고 일반인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요, 그 집안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, 그 남편분의 집안에 그걸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예, 조상님들까지. 그건 당연히요. 네, 물려받아요. 저도 저희 집이 지금 친가 외가 다 4대째 다 내려오는데 제가 또 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. 요거는 19금인데요. 제가 신을 받기 전에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. 이거는 내가 너무 피로가 쌓여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기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저희처럼 기문이 좀 열려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한테 좀 집에 살고 있는 지방령이라든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살아 생전에 이 남자를 아니면 여자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. 그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19금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정말 생생해요. 진짜 그냥, 실제처럼 네, 그냥 실제로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꿈이 아니라 진짜 꿈에서 그걸 꾸지만 진짜 하는 것처럼. 그럼 귀신이라고도 못 느끼겠네. 그할때 순간만큼은 네.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못 잊는다고 해요. 그만큼 되게 황홀하고 안 좋은 거예요. 왜냐면 기적을 계속 또 원해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. 한번 이제 맛보신 그 분들은. 원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불러드리는 거죠, 귀신을. 그 기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귀신을 계속 찾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계속 깎아 먹게밖에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저기 나가 가시는 거죠, 이제. 내 영혼을 다 갉아먹혔기 때문에 예,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되시는 거죠. 그래서 절대 한번 이걸 겪었다고 해서 또 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셔야 돼요. 만약에 기접을 계속 내가 못 되겠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
출장 조사를 통해서라든지 네. 아니면 저희가 무당을 찾아오셔야 돼요. 아니요. 예, 네, 정말 전혀. 예, 네, 없어요. 전혀 그런 거 없어서 혹시라도 다른 데 점을 보러 가셨는데 그런 거를 원하거나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. 예, 네, 전혀. 그건 속설이에요, 진짜.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궁금하시다면 출장도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도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